여느 때와 같이 나는 집을 나섰다. 월요일 조간. 10층에 사는 나는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암전이 찾아왔다. 엄마? 좆됐다. 그리고 추락했다. 꿈이었다. 큰일이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이대로 엘리베이터 없는 삶을 살 수 없다. 엘리베이터의 추락 가능성과 살아남는 법은 뭐가 있을까. 낱낱이 파헤쳐주지. 솔직한 결과를 이야기하자면 추락하면 죽는다. 평소 착하게 살면서 사후세계에서의 재기를 꿈꿔보자.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추락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장치이기에 수많은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는 수많은 강철선을 꽈배기처럼 꼬아서 만들어둔다. 또한 여러가지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감지하고 있고 정원 초과의 기준에 몇 배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 이상정지 장치가 작동된다고 한다. 추락 사고 전에 보통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기사에서 가끔 접하는 엘리베이터 사고는 뭘까? 보통 승강기 점검이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사고라고 한다. 한국 승강기 관리원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는 강철선, 비상정지 장치, 브레이크, 높이 보정, 리미트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까지 5에서 6개 정도의 안전장치가 작동된다고 한다. 대충 얘기하자면 떨어질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나타나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안전장치들이 당신을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무섭다고 강제로 문을 열지 마라. 그게 가장 위험하단다. 대다수 엘리베이터의 사고는 실족사라고 한다. 문이 열리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리면 된다. 또 6억 5천만 번에 한 번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이 전 우주에서 펌프, DDR 등 점프 타이밍 세계관 최강자라 해도 죽는다. 그냥 엎드려서 살아남길 기도해라. 나는 그대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수컷이고 강인한 오크 전사니까. 이상 궁금 문제다.